안녕하십니까, 황금빛자루입니다. 자, 오늘 황금빛자루에서는 자 이제 블라인드를 혼자서 편하게 정확하게 사이즈를 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, 블라인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바깥 창이 있고 이렇게 안쪽 창이 있어요. 바깥쪽 창문하고 안쪽 창문 사이즈를 잴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! 자, 그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세로. 보통 가로 길이가 있고 세로 길이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세로 길이를 먼저 일단 사이즈를 잽니다. 보통 사이즈를 잴 때 뭐 이렇게 천장이가 되고 받쳐놓고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. 또 한 가지는 그냥 서서 편하게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잽니다. 자, 사이즈 재실 때는 일단은 하단 쪽은 이 샤시에서 약 10cm 정도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여유 있게 밑에 하단 쪽을 다 가려줘야 되니까요. 10cm 정도 내려오시는 게 좋고, 뭐 5cm 정도만 내려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보통 저희 같은 업체에서는 한 10cm 정도를 내린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지금 235가 나옵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딱 끝에까지 235 이렇게 세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창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창, 가운데 두 창, 여기 마지막 세 창,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창으로 이 제작이 들어가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왼쪽 부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, 벽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벽 쪽에 붙어 있는 거라서 바로 딱 붙여버리면 안 되고요. 벽에서 한 1cm 정도에 띄워줍니다. 자, 이렇게 잡아놓고 이 샤시 프레임 가운데까지. 자, 그러면은 102 정도, 예, 102 이 정도로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가운데 창은 자 샤시 프레임 중간에서 저 왼쪽 샤시 프레임 가운데에서 자 이쪽 가운데 쪽 프레임 가운데까지. 자, 그러면은 19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이 프레임 가운데에서 자 끝에까지 와야 되는데 자 103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103cm이긴 한데 자 위를 보시면 요게 튀어나와 있어요.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 끝에다가 끝을 걸치면은 얘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폭 자체가 한 9cm까지는 커버가 들어가요. 근데 지금 5cm밖에 안 나와요. 5cm. 그러면은 블라인드 그 커버가 요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다가 맞춰 쟀던 거를 그렇게 재면 안 되고 요 정도로 맞춰 재야 되는 거예요. 끝에를 얘를. 자, 그러면 아까 103이었던 게 103cm였던 게 대략적으로 여유 있게 보셔서 한 101까지 어차피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가려집니다. 햇볕에서. 그래서 101까지 잡아놓고 하시면은 여기에 요만큼 딱 설치가 되실 거예요.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러면 얘 때문에 이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사이즈를 재실 때 정확히 이런 걸 유의해서 재셔야 돼요. 나중에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딱 재버리면은요 나중에 왔을 때 얘 때문에 설치가 안 돼요. 그러면 또 재주문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, 블라인드를 재실 때는 모든 창문을 다 완벽하게 딱 닫아놓은 다음에 블라인드를 재셔야 된다는 거.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간단하죠? 이렇게 해서 이제 블라인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제품에 대해서 뭐 견적을 내실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전화하냐?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! 감사합니다.